이번 시간에는 부정문을 배워볼 건데요. 부정문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배운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정문의 전체적인 용법들을 다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need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얘는 뭐냐면은 영어로 치면 not에 해당하죠. 자, 얘를 집어넣어서 부정문을 만들면 되는데, he, been, quickly 하면 여기다가 뭘딱 넣어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need를 넣어주면 됩니다. I habe das Geld. 하면요, 여기도 역시 need를 넣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need를 넣어라 그랬는데요. 자, 이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할수 있냐면, 형용사가 쓰이면 need를 써라 이랬어요. 형용사가 쓰이면 need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가 쓰이면 뭐다? need가 아니란 얘기로 들리네요. 저한테 그렇게 들리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에 보면 정관사가 사용되면은 need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정관사가 사용되면 need를 써라. 그 얘기는 뭐냐면 명사 중에서도 정관사가 쓰이면 need인데 정관사가 안 쓰이는 명사는 need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어려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복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need 사용법을 먼저 보면요. 이렇습니다. 형용사가 쓰였으면은 동사 바로 뒤에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사 플러스 명사가 쓰였으면은 문장의 맨 뒤에 쓰입니다. need의 위치는 이렇게 두 개다. 자, 이거는요, 요두 개의 문장을 100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냥 자기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need가 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정관사 플러스 명사인데 부정관사이면 need가 안 쓰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거 한번 볼 거예요. 그때는 뭐 쓰냐면, kind이란 녀석을 씁니다. kind. 자, 이 kind이란 녀석이 등장할 땐, 음악이 좀 필요해요. 두둥! 하고.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정관사 아이네란 녀석이 있어요. 그죠? 얘는 부정관사입니다. 그런데 얘의 쌍둥이 동생 카인. 왜 얘네가 쌍둥이냐면요. 얘도 부정관사고 얘도 사실은 부정관사야. 이해 가시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얘만 부정관사라고 썼죠. 왜 그랬어? 우리는 지금까지 긍정문만 썼으니까. 부정문에 사용되는 부정관사는 따로 있으니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다시 말해서 지금 배우자고 하는 카인 앞에서 봤던 보세요. 이 니히트는 부사라고 설명드렸는데 니히트로 부정문을 만들 수 있고 또 뭐로도 카인으로도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데 니히트는 부사고 카인은 부정관사라고 부정관사. 뭐 하는 부정관사냐면 부정문에 쓰는 부정관사라고. 부정하니까 이걸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부정문은 긍정문, 부정문의 부정이고요. 여기서 부정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할때 부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정, 부정 서로 다른 부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카인이라는 녀석은 관사의 일종. 다시 말해서 부정관사다. 언제 쓰는? 부정문을 만들 때 쓴다. 그러면 원래 이 아이넬을 이용해서 부정관사를 딱쓸 자리에 뭘? 카인을 바꿔서 딱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관사를 바꾼 것만으로 뭐가 돼요? 부정문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정관사 플러스 명사? 그럼 아니면 부정관사는 어떻게 쓰는데? 부정관사가 얘잖아요. 얘 대신에 얘 쓰면 부정문이 돼 버린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어렵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눈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부정관사 카인은요, 얘가 나름 부정관사기 때문에 4,4,16을 따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정관사, 부정관사, 부정문에 쓰는 부정관사 전부 다 4,4,16을 따르는데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명사가 사용된 경우 명사 플러스 정관사일 때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need를 쓴다. 부정관사일 때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던 부정관사가 앞으로 사라지면서 카인이 쓰였습니다. 카인이죠. 카인은. 왜냐면 이16 변형하는 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무관사일 때 있어요. 무관사일 때 어떻게 하느냐? 무관사 원래 관사가 없었어.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역시 카인을 사용합니다.
자, 요표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책이라며. 정관사라며. 정관사는 어떻게 대체가 불가하잖아요. 정관사는 대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니트를 쓴 거예요. 여기서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아 했어요. 그럼 원래 여기 뭐 쓰였겠어요? 부정관사 쓰였겠죠. 걔는 부정문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원래 간사가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원래는 니트를 써야 될것 같지만 아무 관사가 없었으면 야너 관사 없었으니까 관사나 붙여라 그러고 카이네가 쓰였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모양새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정관사 플러스 니트, 앞에 쓸땐 카인 플러스 명사. 이런 형태가 주로 둘 중에 하나 형태로 명사가 쓰였으면은 야 뒤에 정관사 쓰이고 니트 쓸래 아니면은 앞에다가 부정관사를 카이네로 쓸래 이렇게 선택하는 선택지가 요두 가지의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골랐어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눈에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됩니까? 라고 다섯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예를 들면은 나는 잔다. 끝. 아무것도 없어. 이 경우에 안 잔다 하려면 뭐냐고요. 안 잔다 하면 그냥 디트 쓴다고요. 이게 보통의 낫이니까.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행복해 이렇게 형용사 나온 경우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씁니까? 니트 쓴다고요. 니트 위치를 여기로 가져가겠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정관사 명사 나오면 뭐 씁니까? 정관사 나왔으면 얘는 대체가 불가능하잖아. 카인으로. 그러니까 니트가 씁니다. 니트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부정관사가 나왔어. 어? 부정관사? 야, 너 부정관사 너는 저거 있잖아. 브라더 있잖아. 형제 있잖아. 형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카인으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카인 등장했죠. 무관사일 때도 카인 했습니다. 카인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해서 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트와 카인입니다. 자 원래 니트는요 모든 언어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가 부사를 이용해서 영어의 not처럼 우리말의 뭐 아닌 이런 것처럼 아니다 이런 것처럼 부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독일어에서는 관사를 이용해서 카인이라는 관사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고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자 카인은 뭐다? 얘네는 일종의 관사다. 부정관사다. 어쨌든 관사다. 그 특징이 뭡니까? 명사 앞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인의 위치는 혼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항상 일정하게 명사 앞에 딱딱딱딱 붙여줍니다. 그걸 붙이는 조건이 있죠. 정관사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합니다. 그냥 니트로 처리해야 됩니다. 부정관사는 관사가 없을 때는 이 카인이라는 부정문형 부정관사를 앞에다 싹 붙여줌으로써 부정문이 만들어진다. 이상입니다.